원칙과 상식 같은 분들은 당초 이원우 의원 등 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퇴를 촉구하는 뭐 최후 통첩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뭐 일단 무기한 연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이런 당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좀 답답한 게 네. 어떤 근거로 사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퇴의 명분이 뭡니까? 네. 그 명분이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을 당의 우리 민주당원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분들의 주장을 누가 수용을 해요? 뭐 하나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당 안에서의 있는 어떤 당의 전반적인 기류와 이 원칙과 상식 네 분의 주장이 과잉 대표가 된 거죠, 저는. 과잉 대. 그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뭐 우리 장 기자님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언론의 생리가 그 과잉 대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한 네 명의 의견이 무슨 민주당의 상당한 많은 의견인 것처럼 절반의 의견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단순 네 명이죠, 뭐죠. 예. 아 그 안에 뭐 동조자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부 동력이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분들이 또 탈당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분들의 뭐 의견, 거치가. 개인적 견해의 거취를 제가 언급하는 건 맞지 않고 그분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다. 무슨 명분이 있어요. 그렇게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당에 있는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지금 당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D-98일이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운이 걸린 선거이고 네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그리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문제를 비롯해서 민주당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라는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역대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런 정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합법적 폭력을 가장해서 무도한 정치를 하는 정부란 말이에요. 그것이 민주주의 퇴행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민생경제 지금 파탄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북의 평화 위기까지 좀 초래하고 있고 모든 분야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1저지선이 어디냐. 제1저지선이요. 이거 더 이상 나라가 추락해서는 안 되란다라고 하는 제1저지선이 바로 이제 4월 10일은 총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총선거에서 저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속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지 뭐 이재명 민주당을 위해서 이걸 총선에 승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막아야 되는 선거가 4월 10일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를 준비하려면 사실 민주당이 뭐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다양한 준비와 판단과 뭐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당장 이제 대표가 저렇게 피습을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게 됐으니까 민주당은 지금 비상상황인 것이고 이 비상상황에 진짜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일각의 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 아,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은 좀 드실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저는 이제 당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또 국민들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을 치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세가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도도한 물결은 저는 거스를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임혁배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셨는데요. 공천관리위원들은 다 구성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좀 아침에 들어보니까요.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구성이 거의 돼 있는데 발표 시점은 이번 주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 왜 그러냐면 이제 구성원을 해서 최고위 보고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내일 모레 금요일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 금요일에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재 영입 또 좀 인재 영입도 좀 저 약간 연기가 되지만 저는 그것도 바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나 돼야 좀 정상적으로 이번 주는 좀 저는 좀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금지라면 주말 아닙니까? 그러면
요 기간이 지나면 다음 주 정도는 더 이제 당무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결론. 지난번에도 왜 제가 여기 했잖아요. 예. 선거제도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랫동안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하나만 결정을 하면은 협상력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협상력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민주당이 한 거 내가 안 와. 이거 와.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협상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안은 갖고 가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제1당이 되는 안이 뭐냐.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1당이 되는 선택지가 뭐냐. 1당이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냐를 먼저 그 고민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큰 판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뭐 이제 그 지금 여러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뭐 선거제도와 관련된 지금 뭐 다양한 견해들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당 지도부에게 어느 정도 공간을 주고 선택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협상한 다음에 얻어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피습을 당하기 직전까지 주요한 쟁점은 이 삼총리들의 역할 그리고 이낙연 신당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제 그 질문도 이낙연 신당 관련된 질문 과정에서 이동하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전직 당대표란 말이죠.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대표에서 신당 차려서 나갈 가능성은 또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미 정치적인 타임 스케줄은 그대로 가는 거고 이미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쭉 가는 시간에 하나의 일정한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당 창당은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러설 수 없는 것 같은데 저건요. 그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당 창당의 진짜 중요한 명분과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다음 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당 창당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명분을 갖고 있느냐 그건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봐요. 결국은 이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선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윤석열 정권과 누가 더 잘 싸웠느냐 누가 싸울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그 방향성에서 저는 신당은 그 방향을 잃고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신당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주도 세력이 누구냐 봤을 때 저는 그 주도 세력에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정체성이 불분명 불분명하잖아요.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리더의 지혜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 리더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신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심의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당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당은 되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고. 어렵다. 그 정세균 총리도 만나셨고요, 대표께서.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났고, 그 다음에 이 총리분들이 뭐 당의 어떤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총선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거냐.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한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봤을 때 어떤 정치적 지분이라든가 어떤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배분의 정치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배분의 정치. 배분의 정치. 자리 배분의 정치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걸 용납합니까? 저는 당대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보고요.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봐요. 지금 시대는 윤석열 정권의 저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뭔가를 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자리 배분 이런 걸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드러난다고 했을 경우에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 아니 벌써 올해죠. 올해 선거 준비하는 가운데 중요한 정치 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렇게 돼서 사실 참 국민들 특히 이제 민주당 야당 지지자분들께서 많은 마음의 상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정치적 테러에 대한 부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이걸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한번 위기 상황에 온 거 아니겠어요. 비상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비상 상황이 온
외부의 어떤 이 피습, 테러도 분명히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떤 분열 양상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네. 이거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절실하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처음에 이 절실함과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결국 마음을 다잡고 단합되고 긴장 늦추지 않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민주당이 그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저는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다 끝나는 마당에 또 여쭤보세요. 이게 증오 범죄, 네. 그러니까 혐오. 이 정치권부터 이런 증오나 혐오의 발언들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출발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민주주의를,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끊임없는 이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좀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한 얘기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유권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지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의 단기간이나 이런 것을 쭉 봤을 때는 그러한 정치들이 상당히 유효한 정치라고 보지만 어느 누구도 네. 정치적 심판대에 왔을 때는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되고 거기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저는 한다고 봐요. 그것이 네. 저는 4월 10일 날 그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